왔습니다.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카드깡도 그렇고 말이죠. 이 택배깡 할 때도 기분이 참 좋아. 오늘 과연 무슨 물건이길래? 뚝배기. 자, 너무나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빠밤! 저의 또 최애 만화 중 하나인 귀멸의 칼날. 최근에 또 애니메이션이 완결이 돼가지고 아주 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이 귀멸의 칼날도 카드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샀는지 겁나 비쌉니다. 거의 뭐 한 9만원? 그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허, 한번 오픈해볼까요? 3, 2, 1, 오픈! 와! 우와, 뭐야? 이렇게 해서 약간 미니 문방구 느낌으로 예, 완성이 됐네요. 이게 제가 요거를 꼭 갖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 카드가 아니에요. 이게 글라스 카드인가 그래가지고 약간 뭐랄까 유리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카드깡 전문가 되겠어요. 예. 자, 이게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오, 한 20팩? 이게 얇은 게 한 장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퀄리티 보고 납득 가능한지 봅시다. 자, 대망의 첫 번째. 감이 안 오네. 어떻게 생겼을지. 보자. 뭐가 들어 있나요? 어, 두 장이다. 이게 종이가 아니라 약간 플라스틱인데요? 유리라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탄지로의 스승님격인 기유. 물의 기둥이죠? 수주죠. 예, 물의 기둥. 그리고 얘가 저기였나? 코초 신호주였나? 벌레 쓰는 그 충주잖아요. 그 뭐랄까 보라색 나비들이 마구마구마구 날아다니는 그런 기술을 쓰는, 네. 얘도 인기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포켓몬 카드용 슬리브인데 크기가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오! 야, 많이 남네. 아, 근데 나는 조금 아쉬운 게 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유리 재질의 카드일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재질은 아니야. 어찌됐든 뭐. 다음 카드백 바로 가보자. 아, 이게 중복 안 나오고 좀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는데. 짜잔. 오! 얘는? 바로 레어 떴다! 나이스! 야,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해코컬이요, 해코컬. 귀칼의 커요미, 마스코트, 모두의 여동생, 레드코. 근데 이게 황금 카드면은 엄청 높은 등급의 카드일까요? 거기에 이 녀석은 토키토 무이치로인데, 나이가 무려 14살에, 완전 잼민이에요 사실상. 14살에 이렇게 귀살 때 주가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재능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안개 호흡을 쓴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노멀 카드가 이 정도 퀄리티면은 상당히 괜찮다. 아, 이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화를 다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뭐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예, 여기까지만 하고. 아우, 네즈코 너무 이뻐. 이거 보이세요? 디테일 괜찮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홀로그램 장치까지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또 플라스틱이라서 휘어질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짜잔 짠짠짠짠짠짠 레즈코. 아, 전부 다 레어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는 두 장밖에 안 되지만 뽑는 맛은 있네요 확실히. 다음 안에 누가 계신가요? 뽑아봅니다. 짠. 오! 요번 애니메이션의 거의 뭐 주인공격인 그런 예, 기둥이었죠. 나왔다! 야, 이거 굉장히 해자팩 같은데요? 중복 없이 다 나오고 있어, 어째? 저 진짜 무한열차 보고 오열해버렸었잖아요. 나는 염주! 랭고쿠 교주로다! 옴, 옴, 옴. 우마이! 우마이! 진짜 불꽃 그 자체였던 남자 랭고쿠 쿄주로. 야, 이쁘다 이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의 무한열차 기준이라 그런지 음주도 아직까지는 쩌리 취급이에요. 네. 아이고 미안하지만 여기는 우리 회장님 자리다. 쿄주로님. 자, 계속해서 까봅시다. 이거 두 장밖에 안 되지만 중복 없이 잘 나오고 있어서. 카미나리 노 코큐 익시노 카타 헤키레키 이슨. 아, 이게 캐릭터별로 레어도 있나 보네. 일반 버전에 예, 네즈코 양도 등장했고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전부 다 이걸 또 레어 모아버리고 싶잖아. 자 다음 까봅시다. 이거 몇 팩? 한 다섯 팩 깠나요? 그 정도밖에 안 깠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해자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벌써부터 주목 파티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암주 히메지마 교매인데요. 얼핏 보면 악당처럼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들 중에서는 또 제일 강력한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레어 카드가 이제 두 장밖에 안 나오나? 아직까지는 중복 한 개 정도라 not bad. 짠! 중복 한 개 정도라 not bad. 아니 이거 뭐 최근에 중복들만 나오면은 똑같은 중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뒤에 반짝반짝한 게 수상한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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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깐지다. 와 이게 번개의 호흡인데 이렇게 뒤 반짝반짝 빛이 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진짜 거의 뭐 하나 걸러 레어가 나와주니까 이게 카드가운 맛이 나네. 야! 초인기 캐릭터 중 또 하나인 연주 거기에 뽑을 때마다 그냥 계속 레어 카드들이 나와요. 얘는 칼로지 미칠이라고 하는데 사랑해 호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들고 있는 칼 자체도 막 뱅글뱅글 휘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컨셉이고요. 얘가 이노스케였나? 그렇죠? 짐승의 호흡을 쓰는 녀석인데 완전 미소년 얼굴과 대조적으로 그냥 핵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다음도 계속 가보자. 오오오. 깔 때마다 기대가 된다니까 뭐가 나올지 또. 캬! 맞다 맞다! 제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아 주인공인 카마도 탄지로가 안 나오면 이건 좀 아니지. 아 다른 거보다 근데 꼭 탄지로는 레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탄지로 짠 또 나왔는데. 오호호호호호. 야 보스 뭐야. 상현의 삶 아카자 진짜 완전 매력적인 빌런이잖아요. 야 이거 고퀄이네. 일러스트도 되게 예쁘게 잘 뽑혔고요. 아 랭고쿠와 아카자의 그 처절했던 배틀이 생각이 나는군요. 와 근데 하필 이 둘이 또 레어가 떠줬네. 운명인가봐. 아 중복 아닌 거는 인정할게. 이노스케 레어 나왔으니까 노멀 카드도 하나쯤 뽑아줘야죠. 꺼져! 안돼! 와 올 중복! 슬슬 이제 중복들이 많이 보입니다. 짠! 아! 얘야말로 악당이 아닌 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소유자죠. 바람의 호흡을 사용하는 시나즈가와 사네미. 얘가 또 처음에 탄지로랑 그 네즈코를 굉장히 안 좋게 봤었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레어 카드가 안지! 얍 중복. 오호 그 무한열차에 나왔던 얘가 하연이었나요? 얘가 또 레어가 나와주네. 이게 캐릭터별로 레어랑 노말이랑 한 개씩 있나봐요. 그래서 두 장이 나오나? 네즈코 있지 않아? 아, no no no! 시작됐다 중복 렛츠고 파리. 탄지로로 역 하나? 하나 둘 셋 뿅! 야, 너무 탄지로야 왜 레오로 안 나와? 어 레오 약발 다 떨어졌나 봐. 자 이제 남은 두 팩 탄 두 팩. 아 연주의 남자친구 이그로 오바나이 나왔네요. 얘는 뱀의 호흡을 씁니다. 딱 봐도 뒤에 뱀 딱 해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인 캐릭터죠. 자 마지막 단 한 팩 난 믿는다. 자 마지막 탄지로 레어. 어 오케이. 어 레고크상. 그리고 뒤에 과연 나이스. 야 이게 마지막에 나와주네. 주인공인데 레어 있어야죠. 솔직히 이거는 야 이게 또 절묘하게 가코쿠님 뒤에 이렇게 레어가 딱 나와버렸네. 본인이 노말로 희생을 해서 카마도 레어. 오늘의 카드깡 뭐 전부 다 레어를 뽑지는 않았지만 뭐 한 상자에 이 정도 골고루 나왔으면은 성공한 카드깡 아닌가요? 마지막 그 한 팩에 탄지로가 나온 것도 레전드였어. 오늘의 카드깡 대 성공. 이거는 거의 무한열차 재현 아닌가요? 교주로 넌 역시 오니가 되어라. 응아이 여기 있는 모두는 내가 지킨다. 응아이 안돼요 레고쿠쌍. 옴뇽뇽.